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흔히 우리가 뭐 세계 문명을 말할 때 동양 문명, 서양 문명 이렇게 이제 이분화해가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그 언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동양 문화, 서양 문화보다는 이제 그 인도 유럽 문명과 이제 한자, 한글 문명권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문명 통합, 지구촌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흔히 종래에는 이제 동양 서양 이렇게 동양과 서양 이렇게 바라봤죠, 그죠? 이게 아니고 동양 서양 이렇게 이분화했는데. 아, 이것보다는 말이죠. 인도 유럽어가 이제 같은 어권에 속합니다. 인도 유럽어 문명과 이제 우리가 소속되고 있는 이제 한자 한글 문명 이렇게 이 일본하고 이분이 조금 다르죠, 그죠? 동양 서양 할 때보다 인도 유럽어 문명, 한자 한글 문명이 좀 다릅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이 중간 부분이 좀 있죠. 동양 서양과 이 분류학상 인도는 뭐 이 인도 유럽어 하면 인도 유럽에 속하는데 흔히 말할 때 동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자 한글 문명권을 구분하는 이유가 우리는 뭐 흔히 중국의 한자 문명권에 포함된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중국과 우리가 다른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은 서서 침대 생활합니다. 서양과 비슷해. 그렇죠? 중국 사람은 우리 같이 방바닥에 생활 안 해요. 침대가 있고 그것은 서양과 비슷해요. 우리는 항상 방바닥, 온돌 문화에서 온돌에서 바닥 문화를 살잖아요, 그죠? 같은 한자 문명권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뭔가 이게 그 문화적 원류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같으면서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와 유럽이 다른데 인도는 동양이고 뭐 유럽은 이제 유럽인데 이렇게 묶음으로써 인도와 유럽어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한자와 한글을 이제 분리시킴으로써 한자 문명권이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세계 이해라는 것은 뭐 세계 지도적 이해죠. 지도 우리가 뭐 이 동양 서양이라 할 때 지도적 이해입니다. 이해 지도가 중요해. 지도 그 아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바라보면 결국은 뭡니까? 인도 유럽어 한자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문명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뭐 진언이랄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함의적인 메시지가 문명권마다 있어요. 달라요. 사실은 표현이 좀 다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 그 언표 표면상은 다른데 이면을 가보니까 이게 다르지도 않다는 걸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어쩌면 인류가 고대에 또는 뭐 고대 역사 이전에 어느 시점에 같이 모여 살았다는 거야. 같이 모여 살았어. 쉽게 말하면 특히 이제 해수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그 높은 지역으로 계속 이제 그 높은 지역으로 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오늘날 그 히말라야나
파미르 공원이나 히말라야 구름 산능 그 지역 일대가 지구상에 제일 높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인가 이제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걸 가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특정하게 2만 년 전이다, 3만 년 전이다 이렇게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보면 현생 인류가 현생 인류가 이제 산다고 하는 지점이 되게 3만 년에서 2만 년 정도로 이제 봐요. 그러니까 소위 중기 구석기라는 게 소위 네안데르탈인이 살 때가 되게 13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쯤 보거든요. 그 후가 현생 인류라고 보는데 현생 인류가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해수면의 관계, 해수면이 상승과 하강 관계로 인해서 이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또 사방을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명의 어떤 원형 같은 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독교 문명권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할까? 여러 말이 있지만은 무슨 말이 중요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독교 문명권에는 우리 성경에 특히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아주 흔한 말로 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근데 그 이 말이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거의 다. 그만큼 이 중요한 말인데 그리고 가장 원천적인 말이야. 그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을 자세히 자꾸 이제 되풀이해 보면 사실은 이 도덕경에 나오는 그 도법자인이란 말이 있어요. 도덕경에. 그 도덕경에 도법자인, 이건 뭐, 도법자연. 도법자연이라는 것은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 뭐 이런 말도 되고, 뭐 도법이 자연이다. 이런 말도 되고,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도라는 게 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할 때 도라는 게 길 아닙니까? 길. 진리라는 게 이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 자연이 바로 생명이죠. 그죠? 생명.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그 말과 이 도덕경이 다르지 않아요. 도와 길, 길도자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진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 자연은, 물론 이 자연이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그 인간의 문명이 매우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뭔가 이게 그 원류적으로 봤을 때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류적으로. 근데 그 제가 이제 우리말 철학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의 근원을 이제 찾아간 것이 이제 차량한 것이 흔히 뭐 이야기하는 알이라는 생명, 알라,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알이라는 게 이제 이 자연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다, 생겨나다, 나다의 동사가 명사화된 게 납니다, 나. 근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는 사실 하나야, 하나. 우리가 뭐 흔히 하나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가 하나라는 어떤 서술문을 명사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명사와 식음이 이게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가 하나다. 세계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동사적 서술문을, 동사가 숨어 있는 서술문을 명사화 시키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나, 이게 뭐 나, 이게 생명이 되죠. 생명, 알은 생명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알은 생명이 먼저 나왔지만 결국은 알라 하나가 다시 이게 순환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생명을 들을 생명의 탄생 기점 아닙니까? 생명. 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내가 없으면 진리가 없죠. 나와 진리가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진리, 그 생명과 길과 진리 이런데 하나라는 거, 이건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법 자연. 알라 하나라는 그 이 그 언어 체계가 알라하라는 이거는 분명히 한국 거 아닙니까? 한국. 한국의 말을 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리 뭐, 저, 영어 아니잖아요. 아리 한글이잖아요. 한글. 나도 영어 아니죠. 한글이죠. 하나도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법, 자연, 알라 하나라는 것이 이제 그, 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양 서양 하던 그 분류 체계, 문명의 분류 체계를 좀 더 달리 해가지고 인도 유럽 문명권, 이거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포함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자 한글 문명권, 이제 아시아 대륙이죠.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중앙아시아라는 게 겹칩니다. 중앙아시아라는 게 뭐 아시아잖아요. 아시아란 말에서 포함되듯이 이것은 그 얼른 그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이것은 그 양쪽 유럽 문명과 동양 동아시아 문명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한 문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교량 역할. 우리가 아다시피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이 히말라야라는 높은 그 산 구릉을 돌아가지고 전해지죠, 그죠? 그게 간다라 불교, 뭐 간다라 미술 이렇게도 합니다만 돌아가서 전해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 돌아가면서 거기서는 이미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때문에 그 그리스 문명이 그냥 쭉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뭔가 믹스된 거야. 이 인류 문명이 융합된 거란 말이야. 근데 더더구나 이 소위 중앙아시아 수메르 문명권은 양쪽 문화가 융합됐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까지 가장 고대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야. 고대 문명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후대에 점차 유럽과 아시아 문명이 이제 일종의 특세를 하면서 그 특세를 할 때는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유럽 문명권과 한자 한글 문명권이 중간에 이제 이 중앙아시아 이 일대에서 그 이 서로 만나고 하는 거죠. 문화 융합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곳은 더더욱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발상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 봤을 때 유럽 문명은 역시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진리. 유럽은 쉽게 말하면 뭐 진리를 향하여 가는 문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메르 문명은 오히려 진리보다는 여기가 종교의 발상지라면 종교의.
고대 종교 발상지죠. 아니,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 여기가. 그러니 여기는 진리보다는 생명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아시아는 또 아까 도법자인을 그랬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유럽은 암, 지식을 중시하고 중앙아시아 여기는 이제 생성, 생명을 중시해. 동양에는 역시 물론 생성, 생멸과 관련이 있지만 삶을 중시해, 삶을. 살림. 삶 자체를 중시해.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은 빙, 존재. 이거는 중앙아시아 생성을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한자 한글 문명과는 같이 돼 있죠. 같이 돼 있죠. 생성을 중시하지만은 이제 생성 자체를 도라고 많이 다오라는 게 도란 말이에요, 도. 이 비커밍, 생성의 형태를 도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 한글 문명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조금 다르지만 같이 있고 또이 중앙아시아는 또 유럽 문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 칼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서양에는 오늘날 과학이 유명하고, 과학이 대표적이고, 중앙아시아는 종교가 역시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세계. 종교가 대표적이고. 아시아는 이제 종교라고 말이죠. 종교보다는 윤리. 흔히 우리가 육아의 도덕이라는 게 윤리라는 말로 이제 통하잖아요. 도덕과 통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믹스해줘요. 같이, 이래. 같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은 파란색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부연의 설명. 여기 사이언스, 빌리프, 종교. 여기 컨션스. 도덕이라는 게 양심이거든, 도덕. 유럽은 지금 유신, 유물, 신물, 유신, 유물, 무신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신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중간에 보면 유신, 유심, 유신, 유심, 범신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흔히 이제 식물일체, 자연, 자연주의 사상이에요. 이 자연과 범신은 좀 통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근데 그렇게 볼 때, 이 중앙아시아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가 묘하게, 인류의 문명의 원천이면서, 문명의 원천이면서 교량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럽 문명은 지금 법을 중시하죠. 법칙, 법률, 실체. 이게 자아로 되고, 쓸용, 이용하는 그 과학이죠. 과학이 바로 이용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비실체, 제법무화체. 이건 이제 불교, 법이란 게, 법이 이제 불법이 되죠. 유럽에는 법칙인데 여기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다르죠. 법칙과 불법이 달라요. 불교는 재행무상 비실체적이죠. 이게 실체라면 비실체고, 제법무화체. 근데 체는 체인데 종류가 다르죠. 이게 용이고, 체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체란 뜻이고, 이건 쓸용, 쓴단 말이야. 이용 후생을 나타내죠. 이용. 동양은 이게 도법자이나, 그 체를 하면서도,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을 이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알물어 보면 알, 이용, 지식, 욕망 이런 게 서양 유럽을 이제 얘기한다면 이제 중앙아시아 쪽은 이제 역시 생명을 중시하죠. 알, 알라 할 때도 그 알이죠. 이스라엘 엘할 때도 그 엘이 알입니다. 알. 이 생명을 중시해야 돼. 왜? 종교적 문화가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생명. 서양의 알면 이용이지만 동양의 알미라는 게, 이거는 이제 지혜적 알미라. 같은 알미라도. 여기는 지식의 알미라면 지혜의 알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유럽 문명, 그 인도 유럽어 문명권 속에 속하는 유럽 문명은 도구적 존재에 대해서 문화를 발달시켰다면, 도구적 존재. 같은 이제 인도 유럽 문명에 속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존재적, 생멸적 존재에 대해서 이게 이 종교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이제 동아시아 이쪽은 보면 이제 도덕적 존재를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확연히 이렇게 구분되었다 이렇게 확정적 결정론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소위 이 세 가지 동양 중앙아시아 유럽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위에서는 인도 유럽어 한자학은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소통되는 어떤 그 길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보여요. 왜? 중앙아시아라는 곳이 인류의 고대 문명의 그 발상지면서도 그 후대에도 계속 그 동서양이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실크로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서 흔히 그 뭐 그 인도 그 힌두교를 토대로 해서 나왔지만 그 불교가 나왔다. 거기서 나온 불교가 다시 예수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교가 나온 거죠. 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예수교가 나온 거예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불교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서로 문화를 교류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를 말하면 이제 도덕적 존재라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크게 설명은 안 했지만은 흔히 그 우리는 그 선도, 풍유도, 선도 이런 말 하죠. 신선선자. 풍유도, 선도 이 문명이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도교가 되는 거예요. 도교. 그래서 선도든 도교든 길도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동아시아 문명의 원류는 우리 그 동이족, 의 그 신선사상이라고 해요. 신선사상. 그게 중국 쪽으로 가서 이제 도를 중시하는 이제 도교가 나오는 거야. 그게 또 도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명이란 게 정말 절묘하게 서로 만나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면서 이때까지 문명을 이루면서 지금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문명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각자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제 이 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질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생태학이나 또 우주론 같은 것이 이제 다 개입되겠습니다만은. 이 문명이란 인간의 문명 문화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건적으로 추측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다. 근데 그 유추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때 소위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도법자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알라한 철학은 이게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것이. 그래서 이 도법자연이라는 한자 말에 대해서 알라 하나라는 한글을 대입시키고 이것이 길게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와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것은 그 속에 서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게 아니야. 어떤 하나다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은 하나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가 큰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알라 하나 할 때 하나라는 것은 한자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과 인간과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통할 수 있다. 이 통하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자말로 도법자연, 한글로 알라 하나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란 게 다른 것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죠. 그 문화 속에 이미 소통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미래 문화를 생각할 때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 그 동서양 특히 이제 인도 유럽 문명권 한자 한글 문명권 속에서의 가장 소통될 수 있는 결정적 진언 진리 화두를 가지고 문명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하고 예측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